비가 많이 오는 날이 지난주에는 계속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번 주말에는 날이 화창하게 되었군요.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광장에 저녁시간에 모입니다. 이렇게 모여서 집단으로 체조를 하죠. 이러한 광경은 중국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잘 볼 수 있습니다. 단체로 상하 유니폼을 맞춰 입습니다. 그리고 리더의 동작에 따라서 체조 대응을 이루면서 1시간 정도 체조를 하게 됩니다. 정말 핵가족화 하는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주민들끼리 모여서 단체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, 집단지성이라 할까요? 여러가지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람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광경은 사회에 전반적으로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런 체육활동에 정치색을 띠지는 결코 않습니다. 주민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남녀 간의 구별도 없습니다.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, 제기차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 제기차기도 사회체육 전반적인 면에서 보면은 시민들에게 권장하는 그러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혼자서 차는 제기만 해본 저의 경험으로는요, 이렇게 집단적으로 제기차기 하는 재미가 솔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날씨가 궂은 날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오후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들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.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,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으니 소수 민족의 노래입니다. 주로 초원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요, 이분들은 아마 소수 민족일 것 같습니다. 중국은 56개의 소수 민족이 모여서 사는 나라를 강조합니다. 그래서 소수 민족의 문화도 보호해주고 육성시킨다고 하는데요, 특히 이렇게 그 춤이라든지 노래 이런 쪽에는 소수 민족의 춤과 노래가 다양하고 아주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. 언어는 민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동작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는 바로 세계인이 함께 공통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할 만합니다. 또 아파트의 다른 쪽 광장에서는요, 그쪽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체조를 합니다. 여기는 리더가 앞에서 동작을 하면은 뒤에서 사람들이 그 동작을 따라 합니다.
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체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. 건강이야말로 전 세계인이 모두 함께하는 최고의 공통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새삼해 보게 됩니다. 개인적으로 헬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이웃과 같이 하는 체조 참 좋은 것 같습니다.